네, 안녕하세요. 프리형입니다. 네, 페더럴 민족이 4월 1일부로 수수료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한 10일 정도 지금 지났는데요. 정말 그동안에 정말 많은 비판과 그리고 정치권에서까지 개입을 하면서 정말 좀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3일 전에는 또 이제 그 사과문을 게시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개선 방안을 또 모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이 정말 그 개선 방안에 대한 답을 이제 발표를 한 그런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수수료제, 이 수수료제를 전면적으로 이제 백지화를 시키고 기존에 사용했던 시스템, 요금제, 바로 이제 울트라코어를 이용한 이제 정액제로 다시 이제 시스템을 돌아가겠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뭐 이번에 새롭게 한거 그냥 다 때려치고 기존 거로 다시 가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게이 원점이란 게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대로 예전 했던 그대로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던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돌아가는 건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울트라콜 깃발 개수를 제한한다는 등뭐 이런 개선된 상태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세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아직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 해가지고 좀 공지로 뭐 세부 내용이 공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정말 이런 중대한 발표를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각기 다른 생각과 좀 느낀 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번 오픈 서비스 이후에 좀 득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좀 해를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극과 극의 또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 예상 못 했거든요. 제가 예상한 거라고는 뭐 수수료가 어느 정도 좀 인하가 되겠다라는 그 정도 솔직히 예상을 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희 매장 입장에서는 사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희소식이에요, 희소식. 일단은 뭐 3월이랑 4월이랑 차이가 정말 크게 지금 나고 있고, 주문량이 정말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봤을 때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저희 매장에는 희소식이다라고 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을 다시 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조금 자신감이 좀 느껴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잠시였어요, 잠시. 좀 앉아서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배달민족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뭐, 정치권에서는 이미 뭐 공공임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뭐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강하게 현재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런 상황들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뭐 배달음식 이용 안 하겠다라는 좀 불매운동의 분위기도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등을 돌린 자영업자분들과 좀 삐뚤상한 이런 자영업자분들을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간다 한들 예전처럼 그런 상황이 연출될까라는 그런 좀 의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또 반면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좀 백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빠른 판단 하에 좀 빨리 들었다고도 솔직히 판단이 들어요. 한 10일 정도 됐죠. 그래서 빠른 판단으로 많은 분들은 이미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지금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떻게 좀 빨리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공공앱이 솔직히 만들어지더라도 그게 활성화가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미지수이기도 하고 정말 몇십 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이 배달 앱이 또 쉽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빠르게 빠져나갈 거라고도 생각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빠른 선택으로 지금 기존에 좀등 돌리신 분들만 좀잘 풀어가지고 하면은 다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뭐, 그냥 저희는 뭐, 까라는 대로, 정책 바뀐 대로 그냥 그대로 맞게끔, 그냥 뭐, 살아남는 방법, 대처 방법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큰 최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픈 서비스에 맞게끔 움직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울트라코어를 이용해야 된다 하면은 또 그런 상황에 맞게끔 또 움직이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진짜 뭐 정책 바뀐 이후로 진짜 배달민족이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원점으로 돌아간다 한들 언제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정책을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많은 분들 또 혼란을 주고 할지도 모를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불가피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걱정은 있지만은 일단은 계속 이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이고 저희가 뭐 불평불만 한들 저희 말이 뭐 위에까지 전달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저희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경험 많으신 그런 사장님들께서 이미 그런 의견들 많이 내주시고 뭐 해결 방안들 대책 방안들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저 현재에 맞게끔 현실에 참 충실하게 정말 움직이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도 주말 장사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오픈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1인 메뉴 좀 가격을 낮춰가지고 1인 카테고리 추가도 했고 야식, 찜탕 그리고 한식까지 현재 노출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많이 한가했는데 주말 장사는 좀 그나마 좀 선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기 속에서 좀잘 버티고 이겨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말 장사 좀 고생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